유일한 대한민국과 유일한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도 유일한 TV를 열렬히 응원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도 또 다시 한번 감사와 문안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일본에서 통일일보 주간님으로 계시는 우리 황영 선생님을 모시고 일본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미래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백척간도 이게 절체절명 뭐 이런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도 정말 모자라지 않는데요. 오늘 황영 주간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오셨습니다. 예. 서울에. 예. 어떻게 뭐 언제 가십니까? 아니 이제 곧 가야 곧 됩니다. 갔습니까? 오늘 제가 이 복장이 예. 그 한국에서 오랜만에 예. 산에로 올라갔는데 박사님께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냥 등산 복장으로 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색깔이 너무 좋고요. 그 사람들의 시청자들이 뭐, 그 눈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느낌. 아니 근데 그 좌우간 뭐 산에서 있다가 이해란 박사님이 잠깐 와서 좀 이야기하자 하셔서 예. 제가 그냥 왔습니다. 이 복장으로. 예. 예. 제가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 가시기 전에 꼭 모셔서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우리 그 애청자님들께 예. 좀 그 말씀을 해주시면 예. 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물가가 예. 대폭 상승하고 있고 또 뭡니까 이 달러 예. 달러가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1170원이었어요. 아,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2월 달에 1119원이었거든요. 예. 2월 달에 예. 하노이 회담 딱 직전에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르기 하노이 회담 이후에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 11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또 일각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네. 때문에 그 연금 생활자들이 아주 이제 알고지가 된다. 거기다가 이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공시지가를 왕창 올려가지고 네. 세금을 지금 있는 대로 뜯어내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안한 상태예요. 경제 어렵죠? 거기다가 어제는 또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4.27 정상회담을 하면서 판문점에서 김정은의 손을 번쩍 쳐들고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 예. 뭐 항구적인 평화, 예. 뭐 평화는 경제다 뭐 이러면서 엄청 국민들에게 그 장밋빛? 네, 그렇죠. 장밋빛 이런 거 해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경제 어렵죠. 안보 불안하죠. 그 다음에 계속 조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말 자유대한민국이 네. 끝나지 않나. 체제 위기까지 지금 겹쳐가지고 지금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는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통일일보 주간님으로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모셨습니다. 아 예, 아니 마침 그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제가 모레는 가야 되니까 내일 네.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뭐 그래 마침 산 꼭대기에 있는데 뭐 오시라고 그러셔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뭐 정리된 말씀을 뭐 강의처럼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저희가 그 가공에 예. 지금까지 이제 가상 현실을 진짜로 믿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뭐 가상의 평화를 뭐 이제 평화가 왔다 이러고 그 동맹국인 미국을 속이고 세계를 속여서 이제 억지로 김정은을 위한 이런 쇼를 하다가 그 우리가 그 진실의 직면을 하고 있어요. 특히 네.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 더 이상 그 속일 수 없는
가상현실이 아닌 진실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봤던 것이 그것이 완전한 그 가상이었고 우리가 진실에 직면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 가상현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네. 그 뭐 트럼프 대통령 욕을 하고 네. 또 뭐 혹시 그 이제 전통적인 외교 관료들 네. 그 소위 말해서 리베럴 좌파 외교 관료들은 지금도 무슨 대화로 북한이 저렇게 뻗대니까 다시 대화로 뭐 양보를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네. 식으로 아직도 또 가상에 취하게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이 아직도 그런 그 뭐랄까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한국 언론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밖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아주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 그렇죠. 한반도의 운명은 지난 100년, 지난 200년을 보면 그 큰 국제 정치, 국제 질서의 큰 흐름 속에서 결정이 돼요. 늘. 그렇죠. 늘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 정권은 그만두고 1945년 현실을 보면 네. 연합국 승전국들에 의해서 네. 국경이 결정되고 식민지들의 운명이 다 결정됐었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똑같은 것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한반도가 즉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네. 한국 언론이나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아직도 가상현실에 빠져 있는 것이 벌써 근 1년 전에 속말로 미중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 의한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체제의 제압. 이게 벌써 작년 여름에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네. 식으로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본질을 보면 그 중화 그 전체주의가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자유 세계에 도전해 온 것을 네. 다시 반격을 해서 그것을 제압하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거를 못 보고 아직도 많은 뭐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네. 그 저희가 이제 과거 일시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신장하면서 경제를 키우면서 뭐 2020년대 중반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완전히 제압할 것이니 그랬죠. 2040년이 되면 뭐 중국이 미국에 대신되는 뭐 슈퍼 파워가 되는 이런 그래서 그 헛소리를 했잖아요. 맨날 예, 지트라 예. 그랬잖아요. 이미 아직도 이 현실을 벌써 못 깨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뚜렷해진 이 네. 새로운 제4차 세계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미소 간의 제3차 세계 대전이 냉전이라고 불리웠고 아 냉전 예. 지금 미국에 의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냉전의 남은 부분, 중국이 저항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전면적인 지금도 물론 이제 중국도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시간을 끌어보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네. 쓰는데 본질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막 대결까지 네. 갈 것도 없는데 그렇군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가 왜 그러냐면. 예. 그 저희 역사가 그 대국 간에 예. 소위 말해서 제국 간의 전쟁은 예. 지는 쪽에 소멸을 의미해요. 지는 제국은 그냥 분해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20세기도 있었잖아요. 냉전의 그 결과가 러시아 해체. 그렇죠. 소련방의 해체였죠. 예. 해체한 것처럼. 그러면 이번에 중국하고 미국 현재가 중국이 너무 빨리 시진핑이 너무 빨리 미국에 도전을 해서 미국의 반격에 의해서 결국 중국의 야욕은 분쇄되는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 경우에 그러면은 1949년에 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이 전체주의 체제가 해체되는 걸 의미해요. 아, 이번에 중국의 패배 해체로 봐야죠. 아, 역사적 경험이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이. 그리고 특히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내전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트럼프가 미국을 혁명으로 끌고 갔다고 부르는 분도 있고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해요. 소셜리즘은 사회주의는 안 된다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미국에 예.
그 주류들은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였거든요. 그랬죠. 예, 예. 사회주의 노선이에요. 복지니 예, 예. 무슨 예. 뭐 소수파 어떻게 하지만 예. 결국은 사회주의인데 예. 맞습니다. 미국은 사회주의는 안 된다.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미국이 추구하는 예. 세계 질서는 사회주의를 제압하는 예. 그것은 지금 사회주의 진영의 보루가 유일한 최대 보루가 중국이기 때문에 아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종원은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제국의 해체를 의미하게 되죠. 이제 조금 전에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경우에 저희가 1945년 8월 달과 똑같이 네. 한반도가 중국 공산주의 전체주의 편에 서 있으면 중국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면서 승리한 쪽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고 네, 그렇죠. 승리하는 쪽에 자유민주 진영에 서면 한반도가 우리는 1949년 이후에 그 침략적 전체주의인 중국 공산당의 해체를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우리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이 없어요. 제가 밖에서 예. 제일 안타까운 게. 예, 예, 예. 그러니까 한국에 마침 그 아주 훌륭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것을 세계사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이런 거를 이 정보와 지식을 발신하는 분들이 소수가 존재하는데 한국의 대다수의 언론은 특히 이제 유튜브 등 뉴미디어들도 이 문명사의 세계사의 흐름을 예. 뭐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흐름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말입니다. 그 중환님. 그 북한에 대한 예. 아, 북한이 붕괴 직전이다. 예. 라는 북한은 곧 붕괴된다. 예. 라는 소문이 예. 북한 지역에 파다하다는 예. 그 뉴스가 올라왔어요. 예. 제가 누가 보내와가지고 봤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이게 지금 아시아 프레스라고 그 이시마로 예예 예, 일본에 예, 예 그분이 지금 이거를 뭐 정보를 제공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 붕괴 뒤 주민들이 집단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군이 접경지대에 추가 배치됐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또 결국엔 미국과의 전쟁을 치를 것이다. 중국이 우리나라 붕괴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문이 와짝 퍼지면서 지금 북한 정권이 주민들 단속에 나섰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도 그 해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 편입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어 살 바에는 중국에 편입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국보다는 미국에 편입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 상식이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느 쪽이 자유스럽고 어느 쪽이 그 개인으로서 자신들이 안전하고 네. 어느 쪽이 더 많은 기회가 있느냐는 이미 북한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게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온갖 발악을 다 했는데 이미 막을 수 없죠. 그런데 그게 다 들어간다 봅니다. 이미 막을 수 없죠. 왜냐하면 북한 체제 붕괴는 저 박사님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외국 돈이다로 돼 있잖아요. 벌써 이게 1, 2년 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엘리트들도 전부 그 세상이 개벽되는 상황을 생각해서 뭐 개인당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뭐 30만 달러를 모으겠다. 나는 100만 달러를 모으겠다. 그러다 요즘 북한의 돈이 떨어지니까 비자금이 떨어지니까 김정은이가 자기의 부하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숙청을 하고 돈을 몰수하고 그렇죠. 이게 이 방송에서 많이 보도하셨고 그렇죠. 이미 그게 뭐 하고 있죠. 이미 그건 뭐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김정은의 비자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람들 네. 그중에 일부만이 공개되는데 그렇죠. 그걸 저희가 다 목격을 하고 있으면서도 네. 그럴 리가 없고 3대도
당분간 지속될 때는 그 가상현실, 네. 가상인식 속에서 아직도 미디어들이 사로잡혀서 그런 것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 엄청난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네. 미디어들이 국민들을, 시청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예. 너무나 심각해. 일본 언론의 대다수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게 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유튜브가 이렇게 대량으로 퍼지게 돼서 지금은 뭐 어지간한 그것이 이제 유튜브에 뜨면 뭐 메인 미디어에 가지 않아도 그보다 더 이런 그 효과적인 예. 그거를 만들어내고 예.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관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유명한 그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예. 트위터로 그 중국의 그 무역 관세 예. 2,500만 불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겠다. 억 불이죠. 2,500억 불. 예. 예. 그런데 지난번에 500억 불 관세를 때린 것도 지금 엄청 지금 중국이 지금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2,500억 불 관세를 때리면 중국은 항복할까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이런 이제, 저도 사실 전쟁사에 관심이 깊어요. 네. 그래, 고대부터 이제 뭐 젊을 때부터 그런 걸 쭉 보는데, 네. 지금 21세기 현 시점의 전쟁은 네. 과거의 전쟁과 전혀 달라요. 전쟁이라는 것이. 전쟁의 유형이 다른 거죠. 전쟁이 전혀 다른 것이. 네.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서방 세계에 도전해온 전쟁 방식을 중국은 이제 군사력을 확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유 개방 시장의 약점을 파고들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자유 사회 개방 사회에서 기술을 절취하고 네. 다음에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사상 선전전 세뇌전을 벌리고 네. 하는 그런 전쟁으로 서방 세계를 교란시키고 이제 압도하려고 쭉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 문명사회에 대해서 취해온 그 전략을 그대로 중국에 적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군사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예. 군사력은 이제 억지력으로 예.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피할 때 사용하고 예. 중국이 서방세계, 이 문명세계를 깨기 위해서 구사했던 전략을 현재 지금 말씀하신 예. 2천억 불에 대한 뭐 관세 등등 중국이 시장 경제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면서 네. 자기들의 침략적인 전체주의, 패권주의를 추구해온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중국에 갚아주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생각하던 전쟁과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또 하나는 미국만이 구사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 예. 압도적이죠. 예. 인류 예. 역사 이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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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군사력으로 억제하면서 중국의 침략적 전체주의가 문명사회에 도전해온 방식을 일단은 그대로 갚아주는 전쟁이 시작됐죠. 예. 이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일부 알고 계신데 언론들이 이런 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무슨 이것을 마치 관세전쟁, 무역전쟁 하는 식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아마 언론 종사자들 자신이 이런 문명사의 전쟁의 변화에 대해서 아직 눈치를 못 채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좀 희귀했던 거는 신기했어요. 그게 예. 뭐냐면 많은 그 전문가들, 예.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역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거다. 그래서 못할 거다. 아. 그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뭐 글로벌화 뭐 쪽에서 다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깊숙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또는 그것은 그 서방 세계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그런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도 이런 글로벌화라는 세계화 속에 끄집어넣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전체주의, 독재 체제 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해서 깊숙하게 얽히게 했죠. 얽히게 했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중국과의 깊이 얽힌 거를 지금 단계적으로 끊어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국, 미국 좀 망할 거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경고를 주면서 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화웨이는 안 된다, 네. 뭐는 안 된다 그렇죠. 하는 식으로 너무나 깊숙이 얽혀있던 것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예.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유럽도 따라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 한국에는 아직도 어리석게, 빨리 그거에 눈치 뗀 분들은 중국에서부터 다른 데로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자기 기업의, 뭐랄까요, 목숨줄을 중국에 걸고 있던 걸 빨리빨리 정리하시는데, 예. 아직도 13억의 시장이 어쩌냐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 얽힌 거를 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예.